경찰, 검찰 거쳐서 소년법원까지 송치됐는데 소년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가 학생에게 너 저번에도 카메라 촬영죄로 재판받았지? 이번에는 정말 엄한 처분을 내려야겠구나. 판사가 얘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동종전과나 동종전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도로 한번 형사 절차를 거쳤는데 사법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 또 절도죄로 수사와 재판이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하죠. 일단 동종전과라는 것은 지난 사건이 형사법원에 기소가 돼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전과가 되고 동종전력은 무엇이냐? 실제로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혹은 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경우에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실제 소년사건에서는 동종전력으로 소년에게 불리하게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폭행사건을 일으켰는데 상대와 합의를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혹은 지난번에 상해사건을 일으켰는데 상대와 합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소년보호처분, 오호처분을 받았거나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혹은 보호처분이라든지 기소유예는 모두 전과는 아니지만 이것도 다 동종전력이 들어가요. 이런 학생이 이번에 또 다른 폭력사건으로 폭행이 됐든 상해가 됐든 특수폭행이든 특수상해가 됐든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동종전력이 이 학생에게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봐줬거나 혹은 지난번에도 처벌받은 사람이니까 형사 기소하겠다, 소년 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비록 동종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소년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더 난감한 경우는 어쨌든 검사가 봐줘서 소년 재판에 왔는데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종 사건을 재판했던 판사가 이번 사건도 맡아서 동일하게 재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이번에 카메라 촬영죄로 재판받게 됐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재판받아서 너무 무섭다.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해서 제가 사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 검찰 거쳐서 소년법원까지 송치됐는데 이 학생과 부모님은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소년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가 학생에게 너 저번에도 카메라 촬영죄로 재판받았지? 그때 한번 봐준 적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엄한 처분을 내려야겠구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얘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변호인이지만 염치가 없습니다. 판사님 엄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변호인의 역할이 아니죠. 이때도 판사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동종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안을 잘 살펴서 사실 지난 전력 재판 받을 때와 병합해서 심리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 병합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관대하게 처분해달라.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갱생했는데 순간적인 잘못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그 범죄 이후 아무런 전력 없이 3개월, 6개월이고 잘 버텼으니 관대하게 처분을 해달라.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판사를 설득해서 동종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에요.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너를 두 번이나 봐줬는데 이번에는 너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한 경우에 제가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판장님이 지난 두 번에 우리 의뢰인 보호소년을 관대하게 처분해 주신 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으로 또 재판받게 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잘 살펴보면 지난 마지막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락된 것이므로 관대하게 처분해 주십시오. 이때 판사가 그럽니다. 변호사님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제가 그때 재판할 때 보호소년에게 혹시 이 법정까지 오지 않은 별개의 사건이 있느냐 물었을 때 보호소년은 본 판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별개 사건 없다고.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숨겼던 사건이 지금 와서 발각됐는데 어떻게 이걸 관대하게 처분 내려달라는 겁니까? 라고 재판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말씀이 충분히 지당하오나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호소녀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의 이념이 지나간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재범 가능성을 심리하여 그의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과중한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분류심사원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없이 잘 지내던 학생이 완전 삐뚤어질까봐 본 변호인은 그 점이 우려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해서 판사가 그 자리에서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보내지 않도록 막은 경우도 있어요. 올바른 소년 변호사를 만나면 제대로 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